16년 만에 포켓몬빵을 재출시해서 히트를 친 SPC 삼립의 기업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포켓몬빵을 계기로 신사업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와 배당 확대 등 호재가 부각되며 주가가 1년 만에 최고가로 치솟았습니다. SPC 삼립은 어제 장중 98,100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올 1월 최저가에 비해서는 47% 오른 가격이고요. 최근 3개월 사이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뗐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 열풍을 몰고 온 히트 상품 포켓몬빵이 SPC 삼립 주가 급등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출시된 포켓몬빵은 20일 만에 450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악재 속에서도 SPC 삼립 주가가 올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전쟁도 이긴 포켓몬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어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주와 여행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탄력도가 높은 업종군이었지만 올해에는 눌려있던 수요 탓에 호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항공업 내에서 아시아나항공이 6.6%, 티웨이홀딩스 4%대,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3%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여행업 내에서는 인터파크가 5.7, 하나투어가 2% 상승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뚜렷했지만 국제 유가 하락으로 항공주가 반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의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업체들이 올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북미와 서구권 의류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재고를 비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 때문에 판매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로 차질을 빚었던 베트남 등 주요 생산 지역의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비용 리스크도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대표 의류 OEM 업체로는 한세실업과 영원무역, 화승 엔터프라이즈 등이 꼽히고 있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세 업체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난 가운데 해외 창업을 통한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장은 올해 싱가포르로 떠나 해외에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사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자회사 크러스트와 국내 그라운드X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크러스트는 내부에 여러 사내 독립법인을 두고 블록체인, AI 등 분야에서 유망회사를 발굴하고 클레이튼 생태계를 해외로 확장하는 선봉장에 섭니다. 그라운드X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NFT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카카오는 국내 대표적인 성장주로 그동안 핀테크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이 주가를 상승시켜왔다며 주주 환원 정책이나 신사업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안에 따라 새로운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난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은 증권사들이 임직원들에게도 높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기본급의 최대 4,000%를 지급해서 성과급으로만 수억 원을 받는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인 H사는 최근 업무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의 4,0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기본급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억 원을 지급받은 셈인데요. 이 회사의 업무평가 등급은 S등급에서 D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는데 평균인 B등급도 기본급의 2,00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증권사 중에서도 기본급의 10배 넘는 금액을 성과금액으로 지급한 곳이 많았습니다. 통상 성과급이 사업부서에 비해 적은 관리부서도 기본급의 500에서 1000%를 받았고요. 일부 증권사는 월 기본급이 아닌 월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식품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생산 원가와 수출 대금 미상환 우려 등 된소리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옥수수와 소맥 등 원재료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운송 비용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다 러시아 수출 대금이 있는 기업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생기면서 증권가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 국내 음식료 기업들은 판매 가격 인상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탔는데 현재는 상승분을 거의 반납한 상태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음식료 업종 투자 심리가 다소 약화됐다며 올해 판가 인상을 통한 마진 스프레드 개선이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추가 원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확정이 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정책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뭐 건설, 원전, 그다음에 뭐 디지털 헬스케어, 뭐 교육 각가지 분야에서의 그런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그동안 눌러있던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업종들이 좀 많은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좀 교육 업체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주 중에서 오늘은 교육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두 가지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 부분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그 시장의 좀 강자라고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상장 기업 중 국내 유일의 이제 수직 계열의 이제 교육 업체입니다. 영유아 교육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인 교육까지에 대한 활발한 그런 외형 확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그 수학력 평가에 대한 그런 그 학생 수가 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영업이익 매출액은 창사 이래 작년도에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학력 인구에 대한 그 감소가 오히려 중소형 학원에 대한 그런 수요를 흡수하는 좀 계기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구조 조정에 대한 그 마무리가 되면서 안정적인 좀 성장 조건을 오히려 메가스터디 교육이 가져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문이과의 통합, 그다음에 정시 확대에 힘입어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좀 강조되고 있고요. 지금 뭐 메가패스의 판매 호조 및 약학대학의 전환 등 지속적인 그런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전 과목에 대한 그런 스타 강사 라인업을 좀 확보를 함으로써 수강생들에 대한 상당한 그 호응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이제 압도적인 좀 성장률과 최근에 일반 성인 분야에서도 뭐 편입학 사업에 대한 그 가파른 그 외형 성장들이 상당히 큰 그 실적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적인 흐름은 신고가 갱신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대한 주가 전망도 증권가에서는 상당히 좀 호평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특목고 강화라든가 경쟁 그 정시 확대에 대한 비중 확대 등은 메가스터디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로 좀 알려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아이스크림 에듀입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제 초등부에 대한 그런 절대 강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육 시장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교육 시장 내에 에듀테크에 대한 비중이 좀 확대됨으로써 뭐 코딩 교육이라든가 비대면 교육의 확대에 직접적인 그 수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맞춤형 학습 방법 및 시스템 특허에 대한 지속적인 좀 취득을 함으로써 에듀테크 시장에 대비해 좀 선제적인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기술로는 스마트 러닝 환경에 최적화된 전용 학습기를
학습기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방대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데이터 분석 기반 개인별 맞춤 진단 시스템 및 인공지능 기반 학습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정부, 디지털 교육,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코딩 교육의 강화에 가장 큰 좀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주 중에서 메가스터디 교육과 아이스크림 에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